여기를 뭐 하는데요? 아, 여기 제가 이제 고기 잡고 네. 손님들이 회를 못 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회 떠드리고 그런 공간이에요. 아, 여기가? 네. 여기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여기. 어? 갑자기 회 하나 맥힌다? 네. 왜 시계맥인데요? 이게 탈피기라고 그러는데 네. 탈피기를 갖다 놨죠. 이제 힘들어서. 네. 예전엔 생선을 잡으면 가족들과 나눠 먹었지만 섬마을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기계까지 들어올 정도로 바빠졌다는데요. 근데 초보라고 하기엔 정말 솜씨가 좋아 보입니다. 와, 맛보고 싶네요. 아, 오, 이거 제가 잡은 거죠? 네, 맞아요. 네, 둥글게 잡은 거죠? 예. 네. 요거는 뭐 우럭이고, 간재미. 이거는 삼시기. 삼시기. 이거 도다리. 도다리. 오. 도다리, 간자미, 삼식이, 우럭까지 이 반장이 직접 잡은 생선이라 더욱 특별해 보였는데요. 아, 이거 맛있겠다. 이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간자미 무침이죠. 아까 좀 우리 잡을 때도 주로 간제비가 많이 나와. 예, 예, 지금 철이에요? 철이에요. 오, 그 이거부터 예. 간자미 무침. 어때요? 진짜 맛있네요. 네. 그래, 국화도, 네. 네. 간재미가 요새 아주 맛있을 때. 간재미가? 네, 네. 아, 이게 고소한 고추가 있어요? 깜빡한데요? 간재미 철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집 사람이 묻혔죠. 우럭, 이거 우럭. 우럭? 네. 여기에 도다리.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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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 이 맛을 누가 알까? 안 먹어봤는 사람은 모르지. 먹어본 사람도 이 풍경에 같이 앉아서 먹어본 사람들은 또 없을 거예요. 이곳 국화도는 어촌 계장님에게는 낭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는데요. 그럼 계장님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그럼 쭉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학사장교 하다가 네. 이제 IMF 때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로 기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기어자 자금을 네. 받아서 네. 아까 그 탔던 배, 네. 그 배를 짓고 여기서 이제 정착하게 됐던 거죠. 최근 섬에 정착하는 사람이 늘어 활기를 되찾았다는 국화도. 그렇다면 섬마을 토박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